이루카 루트를 끝내고 애프터 스토리를 진행하려 했으나 부득이한 관계로 에리 에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번 세계에 대한 총평을 시작하겠다. 정확하게 줄지어 앉아있는 천사들. 각 부대 대장들이 무릎을 꿇으며 신의 앞에 앉는다. 보고하라. 피디오스, 이번 알파 세계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총 세 번의 회기. 이루카님과 테이리어가 연결되었고 이비를 통해 레일리 블루의 영혼의 소원을 열었으며 이루카님의 임시 성능체를 성공시켰습니다. 이에 천사들의 현실 세계에 개입할 수 있는 힘이 증폭되었습니다. 카리님은 능력의 8알 이상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마피아와 거래를 하여 블루 가문 습격에 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거래는 임시방편이며 아직 위협이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에리님은 현재 메레님이 접근하여 천사와 만날 재배를 하는 중입니다. 그 외에 피리우스는 천사들의 불만이나 영혼의 옮기다 일어날 일도 보고한다. 이상입니다. 전망이 깔린다. 그대 중 테이리어는 몸이 굳은 채로 신의 대답을 기다린다. 부족하군. 신이시여. 자신의 큰 소리에 놀라 테이리어가 입을 막는다. 신은 천천히 손을 올리며 얘기했다. 괜찮다. 말해보거라.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세계를 없애지 말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목표는 루시퍼를 잡는 것이다. 그를 잡기 위한 조건이 부족하다. 이대로는 전쟁을 준비할 수가 없다. 미안하구나. 너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세계를 복사하여 영혼을 옮길 채비를 하라. 이 세계는 남겨둔다. 세계가 이동될 때 각 사람의 영혼의 기억은 그 세계의 것으로 대체된다. 이전 세계의 기억은 각자의 서고에 저장된다. 2020년 9월 21일 루시퍼가 첫 수를 뒀을 때부터다. 그 시점이 지나면 그 또한 세계가 이동된 것을 알게 된다. 그것에 대비하여 이루카 블루에게는 흡혈귀와 우선적으로 거래를 할 것을 명하며 진조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라. 현재 레일리 블루의 영혼의 서고를 열어두었으니 미리 그녀의 생각 패턴을 외워두어라. 안전한 대비책이 될 것이다. 이비에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라. 그들의 수를 읽고 그들의 패턴을 외우고 한수 앞을 보며 그들을 앞서자. 염려하지 말라.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너희와 내 자녀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리라. 그러기 위해 이 세계를 남겨두는 것이다. 천사정들은 이 사항을 신의 자녀들에게 전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 모든 건 하이프 트리플스를 위하여. 모두가 박수치며 기뻐하지만 테리어는 크게 환호하지 못했다. 이루카 블루와 돈독하게 이어진 세계, 좋지 않던 기억도, 그녀와 보낸 추억도 남아있다.
그 기억과 추억을 뒤로하고 테이리언은 신의 말에 순종한다. 그것은 아직 허락되지 않는 기적의 대가. 섬용체를 성공시켜 이르카 블루를 시켰지만 루시퍼를 잡을 조건이 부족하다면 세계를 이동시킬 수도 있다고 신과 약속했으니까. 하지만 남겨준다고 했다. 이 세계는 살아있다. 언젠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테이리언은 이에 안도하며 힘없이 박수를 친다. 세계를 나무로 표현하면 기둥이 되는 줄기는 큰 사건이며 가지는 여러가지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인해 분기된 사항들, 열매는 그 세계에 기록되는 역사다. 모두 성령이 함께한 인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자연의 이치로 한 나무에 한 열매만 열리든 그 세계의 큰 줄기와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 이번 알파 세계의 중심은 이루카와 이비였고 그들의 결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다. 영혼은 모든 세계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크고 작은 선택에 의해 분기된 상황까지 모두. 하지만 신에 의해 갈라진 완전히 다른 세계는 기억하지 못한다. 전에 있던 세계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2020년 9월 21일 이 시점을 분기로 신이 정한 수만큼 세계가 확정된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신은 타도해야 할 적 루시퍼와 드림프 군단들을 생각한다. 루시퍼의 계략을 무너뜨리려면 한날 한시에 신의 자녀들이 초능력을 각성하고 가문 사람들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고 그 어떤 신체의 손상도 입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신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 확신하며 다시 전 천군을 지휘한다. 신의 명령과 함께 모든 영혼이 베타 세계, 즉 두 번째 세계로 이동된다. 이 사실은 루시퍼 또한 알게 될 것이다. 천사단과 천사들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 다음은 금기사항에 관해서. 피리우스 외 3명의 천사장들은 천사들과 함께 이번 알파 세계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고 다음 세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논의한다. 사이코메트리를 할 때 금기사항을 이비에게 전해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이다. 저번에도 전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과반수였기에 전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세계를 이동하면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전해야죠. 하면 안 되지. 그걸 왜 말해?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나오게 되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편이다. 하지만 이번 내용만큼은 가볍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었다. 게르비아, 체르디오, 알아야 대비할 거라니까. 악용하면 어쩌려고. 너 너무 믿는 거 아니야? 괜찮다고 생각해요. 테이리어, 피리우스. 알파 세계에서 같이 붙어 있었다고 너무 신뢰하는 것 같은데. 사람도 적당히 믿어야 하는 거 맞나? 게르비아, 신께서 믿은 자녀를 당신이 의심하는 겁니까? 우리 신님, 인간한테 배신을 몇 번 당하셨는데. 나는 적당히 선을 지키자는 거지. 내가 메르인하고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잊었어? 사이코메트리를 육체가 죽은 영혼에게 직접 사용해선 안 된다. 이걸 전하지 않아서 사용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저번 세계에서 그럴 상황이 나오지 않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오히려 그게 가능하다는 것조차 몰라야 한다고 생각. 애초에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 동감.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를 일을 위해 주의점을 자세히 설명해주면 분명 따를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루 전으로 시간을 돌리라고 했을 때 그 이비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네 말 안 들었잖아. 그때 그거 한 번으로 우리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알지? 우리가 체크하지 못한 시간대로 움직여서 난리 난 건? 기껏 찾아둔 인간의 영혼들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그 시간에 죽은 영혼들까지 전부 불러와서 대기시키고 있었더니 10분 되돌렸나? 그것도 사사로운 감정 하나로? 그깟 고백 때문에? 10분 전에 무슨 행동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다 찾아서 옮겨야 하는데 지구가 가만히 있어? 계속 도는데? 계속 공전하는데? 사람 위치는 초단위로 바뀌는데?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만 올라오는 거 잠재우느라! 케르비아, 우린 너처럼 그 이비에 대해서 모든 걸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해합니다. 하지만 회귀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텐데 감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사들도 기계처럼 일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 합당한 이유라면 우리도 묵묵히 일할 수 있다고. 또 흥분했네. 나는 좀 다른 이유야. 죽은 영혼을 직접 사이코메트리 하게 되면 영계와의 접촉이 이루어져서 영혼들이 현세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 때문에 분기시시키는 거잖아? 실제로 룰로서 정의되어 있기도 하고 그거 한 방에 귀신들이 확 불어나거나 길을 잃은 영혼이 생기거나 하니까 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를 아는 게 문제라고 봐. 보통 죽은 영혼을 접촉할 일도 없을 거고 케르비아 말처럼 그런 상황 자체가 나오는 것도 문제고 그건 우리가 미리 주의해야지. 이번에 신께서 세계를 이동하고 루시퍼도 놓치십니다. 저는 루시퍼가 알파 세계 때보다 더 큰 공격을 해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우리도 대비해야 합니다. 신의 자녀들을 믿어야 할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하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의견은 이해해요. 실제로 사이코메트리 초능력을 받고 사용했던 인간들 중 주의를 줘도 말을 듣지 않고 금기사항을 건드린 자들도 있었으니까 그 선례가 남아있어서 다들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땐 그때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믿어줘요. 이비는 그럴 사람 아니에요. 하지 말란 건 하지 않을 거예요. 턱이나. 참 그 말 지키는 인간은 보기 드물었지. 꼭 하지 말라면 하는 인간들. 그래서 지금 이꼴 난 거잖아, 세상이. 근데 루시퍼 얘기 들으니까 나도 혹하기는 하네. 뭐? 아까까지는 우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거였고 반대로 루시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스파르타식으로 주의를 주는 걸로. 난 의견 안 굽힌다. 서로 논의는 끝났습니까? 끝! 할 말 다 했어.
끝. 우리 다음 것도 해야 해. 다시 결로 결정하죠. 선사들의 표를 모은다. 결국 전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자 피리오스의 입가가 파르르 떨린다. 그저 이비가 무사하기를 바라는 피리오스. 좋지 않은 예감을 뒤로한 채 다시 묵묵히 회의를 이어나간다. 복습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비? 네.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다면 말을 걸어보세요. 네. 감사제에 가게 되면 평소 하지 않았던 행동도 해보세요.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조만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루카랑 감사제에 와서 어슬렁거리던 도중 이상한 사람을 발견했다. 느릿한 움직임으로 포도랑 청포도를 번갈아가며 떼어내고 있는 여성. 뭐지? 나는 피리우스님의 조언이 생각나서 말을 걸어보기로 했다. 뭐라고 있는 거예요? 둘은 상종하면 안 돼. 애초에 떨어져 있잖아요. 붙어 있는데요? 아니, 가지가 다르잖아요. 응? 응? 같은 그릇도 안 돼. 네. 뭐지? 그렇게 대화를 마치니 다시 작업에 열중이다. 청포도를 보니까 먹고 싶어져서 하나 집어들기로 했다. 포도는 안 가져가요? 청포도가 취향이에요. 포도씨 바르기 너무 귀찮아요. 삼키면 되는데. 전 좀 힘들어서. 와, 너무해. 아니, 그 삼킬 때 느낌이 좀... 너무해. 노력도 안 해. 왠지 무안해져서 포도도 한 송이 집어들었다. 혜리야, 또 그러고 있니? 젊어 보이는 남성이 걸어오며 애리라 불린 여성의 머리를 주먹으로 꽁 찧었다. 아야, 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되잖아. 그런 건 집에서 해. 싫어. 방금 대화를 추정해 본다면 부녀 관계인 것 같은데. 제 딸이 피해를 줬다면 대신 사과드리죠. 정답이었네. 아니요,
딱히 그런 건 없었습니다. 못 뵙던 얼굴인데... 아, 저는 베니 에버라고 합니다. 이비라고 합니다. Everyone Beautifully의 약자입니다. 응? 감은 사람이 아니신가 보네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천천히 살피신다. 근데 스타일이 정말 좋으시군요. 아, 감사합니다. 이야, 어디 모델이신 줄 알았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의 초대로 오셨습니까? 이름을 언급해도 될까? 이루카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까? 잠시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저 멀리 음식을 담고 있는 이루카의 모습이 보인다. 너무 신중한 것도 가끔은 독이 된다. 오히려 수상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확실한 편이 낫겠지. 이루카 블루의 친구입니다. 아, 블루 가문 자녀분의 친구분. 되게 친하신가 보네요. 네. 실례지만 나이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올해로 22살입니다. 오, 에리, 너보다 한 살 더 많구나. 이리리 딸에게 말을 걸며 즐거워한다. 괜스레 흐뭇해지네. 그나저나 왜 이렇게 궁금해하시지? 뭐 이런 장소니까. 순간 잊을 뻔했는데 여기 카푸 파티였지 참. 그럼 나도 분위기에 맞춰볼까? 이렇게 말 걸어주시는 게 기쁘기도 하고. 에버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회사였죠? 실례지만 어떤 업종에 종사하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관심 있으신가요? 뭔가 스위치가 켜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나 갈게. 일단 이런 사람입니다. 건네든 명함을 정중히 받아본다. 에버 엔터테인먼트 회장. 회장?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90도 인사! 아, 그러지 말아주세요. 아까처럼 대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머리를 글썽이는 회장님. 평소 매스컴에 관심이 없어서 큰 실례를 저지르고 말았다. 제길, 이럴 줄 알았으면 텁들 얼굴이라도 외우고 오는 건데. 아까 블루 가문만 자세히 봐버려서. 내빈 소개할 때 좀 볼걸. 혹시 직업을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만화? 어라? 둘이 다른데? 턱에 손을 가져다 대곤 곰곰이 생각하시는 회장님. 뭔가 중얼거리며 말씀하시는데 잘 안 들린다. 만나 뵙게 된 김에 여쭤볼 게 있는데, 그게 말이죠. 요즘 마스코트가 되는 상품과 로고를 제작하려고 열중하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곰인형을 좋아해서 곰과 관련된 걸로 만들고 싶은데. 딸의 취향으로 결정하는 거구나. 이게 제 분야가 아니라서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니까 얘로 하자니까. 갑자기 튀어나와서 깜짝 놀랐다. 곰인형을 들고 온 그녀는 양팔을 잡고 와이 와이 거리고 있다. 되게 순수해 보인다. 기본적인 디자인이어서 안 된다니까. 회사의 로고요? 맞습니다. 이미지예요, 이미지. 우리 에버 엔터테인먼트의 이미지가 조금 딱딱한 것 같아서 말이죠. 상징이 될 만한 캐릭터를 가지고 싶어요. 확실히 유아용부터 성인용 상품까지 폭넓게 관리하고 있는 회사치고 단조롭고 딱딱한 이미지이긴 했다. 주위를 살피며 이루카를 찾는다. 아직 열심히 음식을 고르고 있다. 뭘 저리 오래 고르고 있는 거지?
하여간 좀 더 얘기하다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전에 만들어 본 게 있거든요. 들고 다니던 수첩과 펜을 꺼내 쓱쓱 그려본다. 부녀 모두 사이좋게 내가 그리는 걸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좀 부끄럽네. 오... 많이 부끄럽다. 와... 이비씨... 갑자기 내 두 팔을 덥석 잡는다. 저한테 팔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금액은 어떻습니까? 혼자 생각에 잠기는 동안 에버 회장님께서 핸드폰에 꺼내 숫자를 치는데 0이 4개 6. 당당하게 핸드폰을 보여주며 싱그도는 회장님. 1000만! 팔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즉답! 로고의 이미지 제작 비용 대금입니다. 브랜드 이미지로 쓰이는 건데 이 정도는 해야죠. 어라? 괜찮은 걸까? 진짜 대뜸 반응해버리고 말았는데 이거 괜찮은 거야? 나 어디 팔려나가는 건 아니지? 잘 부탁드립니다! 이야, 역시 이런 장소에 나와야 인맥을 얻죠. 괜찮으시다면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요. 회장님, 저번에도 그렇게 진행하시다가 낭패 보셨지 않습니까? 뭘 믿고 또?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론 성공한 게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가씨. 저 봐요. 그때 남겼던 순이익. 엄청난 손놀림. 겪는 줄로 핸드폰을 보니 엄청난 액수의 숫자가 적혀있는 화면이었다. 딸인데 저런 정보까지 알고 있는 건가? 아닌가? 딸이니까 알 수 있는 건가? 모르겠다. 부잣집 세상. 그런데 어린이용 제품이나 기획을 맡으실 계획이실까요? 아니요, 그게... 턱에 손을 가져다 대며 한참을 고민하다. 사실 놀이공원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와, 스케일이 남달라. 정말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일단 이 로고의 용도를 확실히 이해했다. 그래서 공과 같은 캐릭터형을 찾고 있으셨구나. 모 G 모양의 회사처럼 이미지가 딱 잡혔으면 하는 모양이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 후로도 이것저것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회장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과 손을 잡고 들어간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보다는 주위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고 하셨다. 밝게 웃으며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들이 참 좋았다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며 중년의 시기에 접어든 지금도 잊지 않고 살아왔다고 한다. 이런 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니 나도 덩달아 기뻐져서 내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다.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 조언도 해주시고 공감도 해주시며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다. 오랜만에 젊어진 느낌이네요. 충분히 젊으신데요? 긴 세월 동안 간직하며 이뤄낸 모습이 존경스럽다. 옆에 있던 딸의 표정도 보게 되었는데 정말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줄곧 들어온 이야기였겠지. 말씀 나누어서 즐거웠습니다. 이제 슬슬 식사하러 가야겠네요. 거기 명함에 제 연락처가 있으니 성함과 함께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니 이루카가 기다릴 텐데 얼른 가자. 늦어. 미안. 꿇어. 네. 아니 진짜 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늦은 거야? 그게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했다. 그렇구나. 잘 됐네. 음식을 보니 아직 먹지도 않은 것 같은데. 미안해. 알았어. 그래도 잘 됐네. 좀 괴짜 같지만 나쁜 분은 아니니까 잘해봐. 이루카도 면식 있는 분이야? 가끔 나한테 말도 걸고 그러시거든. 오, 왜지?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니신 건가? 예전부터 그랬던 걸까? 그나저나 1,000,000원이라고! 부모님께도 드리고 미약하지만 이루카가 나중에 이사할 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좋아, 좋아. 그럼 그 엘이라는 분하고도 아는 사이야? 아니? 모르는구나. 별로 안 친한 모양이다. 왜? 이쁘장하니 수컷의 본능이 살아났어? 이비는 키 작은 애들 좋아하잖아. 무슨 소리야? 단어 선택이 좀 그렇다. 미안해. 그래도 예쁘게 꾸몄는데 꿈에 있으면 아깝잖아. 짧게 혀를 차고 음식을 먹는 이루카. 나도 할 말이 없어서 조용히 젓가락을 든다. 이루카랑 이런 분위기인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기분 풀려 쓰러나. 이루카도 나도 다른 음식을 가져오기 위해 두 번째 원정을 떠났다. 생각보다 스파게티가 맛없어서 매우 실망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못 만들 수가 있지? 요리 못하는 나도 만드는데 다른 거 먹어야지. 찾았다. 팔을 흔들며 인사하는 거 맞지? 아무튼 그렇게 보였다. 그보다 찾았다고? 맛있게 드시고 계시나요? 사무적이야. 저 말을 놓기로 했나요? 나이도 비슷한데 왜 존댓말 써? 오빠? 뭐 네가 전 그렇다면. 아까 고마워. 어? 내가 뭐 했어? 응, 아빠가 오랜만에 엄청 즐거워 보였어. 에리가 그릇을 내려놓고 고기를 담는다. 근데 오빠, 그림 보여줄 수 있어? 보여줄 수 있어? 지금은 좀 힘든데. 인터넷에 치면 나와? 그렇긴 한데. 에버톡으로 보내줘. 라며 핸드폰을 건넨다. 번호. 너 평소에 이렇게 번호 따고 다니니? 아니? 뭐 친해지는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당황스럽네. 그림 친구? 예술가 친구? 반짝반짝한 얼굴로 정말 순수하게 기뻐한다. 근데 이루카 언니랑 어떤 관계야? 친구야, 좀 오래됐어. 나도 친해지고 싶다. 이루카랑?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하긴 이루카는 별로 관심 없어하는 눈치긴 하던데. 나중에 따로 만나보는 건.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뭐 본인이 괜찮다면. 자신 없어하는 눈치다. 아, 알지. 그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면 좀 움츠러들지. 이루카, 상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응? 말 걸어봤던 거야? 응. 반응이 어땠길래? 무시당했어. 어, 그래? 100% 당황해서 말할 타이밍을 놓쳤을 것 같은데, 이루카가. 그 부끄럼쟁이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루카 말고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 없어? 있어. 하리 언니. 그분한테도 말 걸어봤어? 항상 바빠 보여서 내가 말 걸기 힘들어. 그래도 걸어보지 그랬어. 인싸, 무서워. 내가 보기엔 너도 충분히 그쪽 부류인데. 난 아닌데. 나한테 말 걸었잖아. 오빠가 먼저 나 쳐다봤잖아. 그렇네. 나한테 별로 관심 없나 봐. 보통은 다 그래. 다들 나 이상하대. 그래서 다 피해? 그럴 리가. 한두 걸음 멀어지더니 뒤를 돈다. 다음에 봐. 빠이. 순식간에 멀어진 애니. 그리고 바로 톡이 날라왔다. 번호 알려주는 거 깜빡했다고 친히 번호까지 적어서 보내줬다. 꽤나 특이하네. 다녀온 사이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이루카와 같이 앉아 있었다. 잠시 멀뚱멀뚱 서 있었는데 곧 그 여성분과 눈이 마주친다. 오늘 이런 일이 많네. 오, 저 남자가 이루카의 남친? 아, 아니라고 했잖아! 여성은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올려다보는데 이루카보다 작네. 아, 이런 너무 신뢰되는 생각을 하고 말았다. 하리 프리하이트라고 합니다. 이루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이비라고 합니다. 그럼 이만 갈게. 방해하는 것 같으니까. 아우, 응. 다음에 시간 낼 테니까 카페에서 느긋하게 얘기하자고. 응, 알았어. 난 괜찮으니까 더 얘기하지. 아니야. 게다가 언니는. 눈길을 돌리니 금세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뭐 애써 매료해준 느낌이니까 예정대로 이루카와 시간을 보내야지. 시간이 지나 폐식과 인사말을 나누고 감사제가 끝났다. 달빛 아래 쌀쌀한 가을바람이 부는 단풍나무길을 걷는다. 오늘 고마웠어. 새로운 경험도 되고 즐거웠어. 그래. 다음에도 있으면 불러줄게. 바래다 줄까? 그래봤자 텔레포트로 순식간에 가겠지만. 어? 아니야. 괜찮아. 오늘은 혼자 돌아갈래. 알았어. 조심히 가. 잘 가.
다음에 봐. 이루카는 블루검 호숫가로, 나는 집 주변 공원길로 텔레포트한다. 텔레포트 장치에서 나와 숨을 크게 한번 들이켜본다. 그러고 보니 이루카, 기침을 별로 안 한 것 같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리길래 확인해보니 이루카였다. 상냥하네. 끝까지 챙겨주긴. 고맙다. 그나저나 딱히 문제될 게 없었네. 능력을 안 써서 다행이긴 한데. 오늘은 무사해도 내일도 그럴까? 저번 테러가 신호탄이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